네, 오늘 전문가들 대부분이 하락세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먼저 강민 전문가, HD 현대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심종섭 전문가는 동국 RNS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서영원 전문가, 나스미디어를 관심주로 꼽았고요. 뜨거운 태양 전문가는 네이처셀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미영 전문가, 배당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강민 전문가, 그리고 심종섭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강민 전문가님. 자, 지난 금요일에 네. 기분 좋게 상승을 했는데 뉴욕 증시가 네. 찬물을 끼었네요. 오늘 장 어떻게 네. 전망하시나요? 자, 미국 증시가 그 목요일에 반등했지만 네, 금요일에는 이제 하락을 마감했다. 이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미 증시는 이제 금융주가 이제 실적이 호전이 되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그 전 거래에 이어서 초반에는 상승 출발했으나 영국의 트러스 총리죠. 트러스 총리의 감세 정책에 대한 부분이 실패를 인정을 하게 되면서 영국의 카르탱 재무장관이 초단기적으로 경질되었고 그로 인해서 영국 금융 정책이 오락가락한다 이런 이제 불안정함이 계속되기 때문에 기자회견 이후에 10년 만기 영국 국채 금리가 연 3.89%에서 하락했던 것이 다시 연 4.3%까지 반등 마감하면서 우려감이 지속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결정적으로 상승분을 반납했던 이 한방은 미국의 미시간 대학에서 발표한 소비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전달에는 이제 4.7%였는데 10월 기준으로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5.1%로 상승하였다. 이는 이제 이 내용은 뭐냐면은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계속 오른다는 말이고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오래 갈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시사한 바가 컸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장에서 갑작스럽게 반응이 나오면서 급락을 하였다. 예. 즉 금리는 올리는데 물가는 억제가 되지 않는 현 상황이 지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불안감이 지속되면서 하루 만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4%를 다시 상회하였고 기술주 중심으로 매물이 출하했습니다. 개별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테슬라가 또 안 좋은 내용이 나왔었는데 베를린 공장에서 배터리 셀 생산 계획을 보류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마이너스 7%까지 급락을 하였고 리비안이나 니오 등의 전기차도 물론 하락하였고 2차전지의 엘버말 같은 경우에도 7%까지 급락을 하였던 듯이 전반적으로 큰 폭으로 이제 개별주도 하락하였습니다. 네,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 내에서 전 거래일이 연관된 ETF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가늠해 볼 수 있는 MSCI 한국지수 ETF가 마이너스 0.98%, MSCI 신흥국 ETF가 마이너스 1.5% 하락하였다는 것을 보았을 때 오늘 우리 장도 초반에는 하락으로 시작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증시 초반에는 하락을 할 수 있지만 현재 지금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나스닥 야간 선물입니다. 야간 선물 같은 게 실시간으로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장 중에 달러화에 대한 달러화 지수 같은 부분이나 환율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에서는 주말에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인해서 카카오 모든 서비스가 이용이 중단되었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다 충분히 아실 것인데 시가총액의 상위 부분을 차지하는 이 카카오가 증시의 어떤 이제 부분으로 하락으로 시작을 하는데 얼마만큼 하락을 할 수 있느냐. 네, 그런 부분도 이제 변수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니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핵심 포인트는 지금 시장은 반등을 할 수 있지만 네, 기술적 반등 수준이다. 네, 코스피에서는 2253포인트, 코스닥은 707포인트를 넘지 않는다면은 금요일처럼 강하게 반등이 이어지더라도 추세 전환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반등을 기다리시고 네, 수익이 난 종목들은 안전마진 챙기면서 단기 트레이딩 전략을 가지는 게 유효해 보입니다. 네, 인플레이션이 참 오래 갑니다. 이번에는 기대 인플레이션에 뉴욕 증시를 끌어내렸는데요. 우리 증시도 이에 영향을 받아서 증시 초반에는 좀 하락세로 출발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나스닥 선물이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나 외국인의 수급 움직임 잘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심종섭 전문가님. 자, 반등 하루 만에 또 급락입니다. 자, 오늘 전략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금요일 우리 시장의 상승을 보면서 무료 방송 시간에 아직은 어려운 시장이고 본격적인 상승으로 전환하기에는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금요일 미국 시장의 흐름이 중요하고 좋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이유는 미 증시가 목요일 큰 폭의 상승을 보였는데요. 블룸버그에 의하면 CPI 지수가 발표되면서 미 증시는 큰 변동폭을 보였습니다. 다우지수가 1,400포인트, S&P 500 지수도 2020년 3월 이후에 하루 최대 변동폭을 넘어서는 5%대의 변동폭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하루 변동폭이 컸던 이유는 CPI 발표 직후에 폭락을 예상하는 투자자들이 너무 많아서 바닥이 보이지 않게 되자 공매도 세력도 조금 불안해졌고 이 같은 상황에서 갑자기 시장이 급반등하는 흐름으로 인해서 공매도자들은 서둘러서 손실을 제한하기 위해서 공매도를 청산함으로 인해 반등의 랠리가 이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의 금요일 상승이 불안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금요일 미국 시장의 흐름을 보면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인해 하락폭이 컸습니다. 금요일에 미국 시장에서 주목해 볼 것은 임의 소비재, 에너지, 소재 등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하였으나 개장 전 실적을 발표한 JP모건은 순이익이 시장의 예상치보다 웃도는 것으로 확인되어 상승세를 보인 반면 모건 스탠리는 순이익이 기대치 이하로 나타나면서 하락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10월 중 이 시간에 시장 전망을 하면서 기업의 실적이 중요해지는 구간에 진입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 실적이 아닌 앞으로의 기업 실적을 체크하시면서 매매에 임하셔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최근 기업의 자금 조달에 대해 빨간불이 켜졌다는 기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과 증시 침체로 인해 주식 및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창구가 올해 3분기만 보더라도 기업 공개 공모액은 작년 같은 기간의 10분의 1 수준이고 회사채 순발행액도 5년 만에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에 맡기다 보니 올 9월 말 기준 기업의 대출 잔액은 전달보다 9조 4천억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기존의 보유 현금과 은행 대출로 버티고 있는 것을 볼 때 기업의 실적이 더욱더 중요해지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변동성 지수에 대한 흐름이 전고점을 돌파하지 않고 당분간은 박스권의 흐름을 예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는 23.94로 마감을 하였지만 전고점인 29선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흐름으로 단기 박스권에 진입하였다고 하더라도 큰 변동폭에 움직이는 박스권 장세가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당대회가 진행 중입니다. 이제는 당대회 이후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진핑의 연임으로 인한 정치적 입지가 굳건해진 만큼 미국과 갈등 심화, 대만 문제에 대한 강경 입장 등 여러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로 생각하시고 접근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스권 장세 전망을 해주시면서 기업들의 실적 무엇보다 중요한 구간이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민 전문가님. 네, 오늘 관심 종목은 HD 현대이고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배당주 중심으로인데 그 배당주 중에서도 실적이 튼튼한 기업. 네, 전체 실적 같은 경우 HD 현대 같은 경우는 작년 매출이 28조인데 올해는 58조. 영업이익이 작년에 1조였는데 올해는 3조 2천억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해 글로벌 에너지 대란이 이슈가 됨에 따라서 환율 수혜나 선박 수주에 대한 수주가 계속해서 경기 침체 우려임에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실적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면서 보실 수 있고 매수가는 5만 8천원, 목표가는 7만 원 이상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HD 현대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심종수 전문가님. 네, 오늘의 관심 종목은 동국 RNS입니다. 중국의 당대회가 종료되고 난 후에 시진핑의 모든 자리가 확고해짐으로 인해서 이제껏 미국의 조치에 대한 반격을 하지 못한 것이 이제는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설 수 있다고 예상합니다. 최근에 미국의 인플레이션법, 바이오 행정명령 등의 중국에 대한 제재가 심화되는 것에 대한 1차적인 반격은 미국의 무기 제작이 사용되고 전기차, 비행기, 스마트폰 등 우리 주변의 모든 첨단 기술 부분에 필요한 히터류가 아닐까 예상해 봅니다. 지난 미국 펠로시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인해서 중국 관영 매체에서 중국산 히터류의 수출을 통제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었고 최근에도 이러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히터류 관련주 테마주로서는 동국 RNS, 유니온 머티리얼, 유니온, 노바텍, 세노텍, 티플레스 등이 있지만 오늘은 그중에서 기술적인 흐름이 살아있는 동국 RNS에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보자면 최근 1년 장기 평선인 224일선을 돌파한 후에
조정을 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오늘 시장에 영향을 받아 조정을 심하게 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시초가 예상가는 지금 한 6% 정도 오른 걸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224일선 지지선으로 해서 분할 매수를 추천드리려고 했었는데 가격 전략은 조금 더 수정을 해서요. 지금 4,800원 정도 가니까 오늘 10시 이후에 흐름이 약간은 조정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4,600원에서 500원 정도 좀 보시고 손절가는 61선인 3,800원 제시해드리고 목표가는 중기적으로 5,41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희토류 관련주인 동국 RNS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